이제 계속해서 이제 12페이지에 과태료 처분권자가 여기도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과태료 때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은 맞는지 알고나 이제 500이나 100만원 드렸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보시가 협회하고 사업자가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견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의 거운정 해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00만원 과태료 운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다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제재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인데 자꾸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X.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도 됩니다. 실적 공시 안 하고 감독명령이 안 따르고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도 누구요? 협회는 아까 지도감독 누가 했더라? 국장입니다.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줬으니까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 또 실무 그러면 안 됩니다. 직무 그래도 안 됩니다. 연수 교육 받지 않으면 누가요? 시도지사가 과태료 아까 500 저 20, 30, 50, 100도 바로 여기는 시도지사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저 두 사람 빼면 죄다 그냥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증 자격증 말고 등록증 반납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아까 50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저 그때 명칭 표시 막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누구요?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이제 요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만 잘하면 여기는 그냥 거저먹는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1번 보실까요? 거기 문제 있는데 거리정보 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는 등록관청이 그려놨습니다. 그럼 거기 시장군수 구청장일 건데 시도지사 그래도 안 될 건데 누구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1번 엉뚱한 소리하고 있네 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연수교육 누가 실시하는데 이수하지 않는 개업공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다 또 등록관청이 또 그럴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입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 꼭 자주 나온다. 아마 우리도 가면은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뭐 포상금도 반드시 나오고요.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조건 충족했을 때 저기 세 번째 있네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상을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아직은 시험 문제가 대상이 되는 것만 나왔는데 아닌 것도 나올 거예요. 정말 꽝도 나올 겁니다. 그건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고무 양도인데 앞글자만 따보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 사진이 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견해셔야 됩니다. 여기도 두 번째로 가요. 거짓으로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격증 어떻게 유조했나, 이런 건 알기는 어려울 건데, 거짓으로 등록하는 사람, 이 사람도 신고해 주라는 겁니다. 소문이 날 수 있을 거니까, 이게입니다.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정말 앞글자만 따보니까, 무거운 양도, 무거운 나죠? 무거운 양도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디다가 신고할까요? 자, 두 개 다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고, 지금 하나만 동그라미 하면은 안 되고 두 개 다 하겠습니다. 좀 이따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기원하셔야 됩니다. 두 군데다가 어차피 뭐 경찰서도 검찰청도 되고 수사기관에 제가 신고할게요 라고 해갖고 자 여기는 신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포상금 얼마 준다고요? 50. 그럼 뭐 A를 B를 그랬을 때 거기다 50만 원 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전부로 보조한다 국고에서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도 돈 없대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금액을 써봤는데 100분의 50이면 25. 포상금이 50이니까 그거 반토막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보조는 다 못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언제 포상금 주냐고. 먼저 공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최소한 제2기. 가서 유죄무죄는 안 물어볼 건데 최소한은 소재기는 되라는 겁니다. 그럼 안 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소 이후에는 소를 잠시 보류시키는 겁니다. 자, 기소 중지 같은 거 역시 안 나올 거고, 먼저 그 옆에 이제 두 개인데, 옆에 볼까요? 혐의가 없대요. 무혐의. 나온다, 안 나온다. 양도 아니래. 그럼 가지도 않아? 안 나와. 게임이다. 그리고 불기소. 소재기를 안 하겠대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또 그것도 거짓이래. 자, 거기는 포상금, 여기는 받기는 어렵대. 거짓 아니래. 이제 이럴 겁니다. 안 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무죄는 포상금 나온대, 안 나온대요? 나와요. 그입니다. 근데 무죄 이러니까 계산 안 해. 그러면 답 틀려. 그입니다. 무죄는 포상금 나와. 공소제기 대해서 무죄가 된 거니까. 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과가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무죄면은 지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내 뱃속에는 포상금 다 소화됐으니까 토해낼 수도 없고 이미 받았으니까 다 써버렸을 거니까 토해내라가면 어떻게 토해내냐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이내 포상금 줄까요? 그냥 신고만 했다고 줄까요? 아니요. 저것도 의심은 들게 많습니다. 결정일. 공소제기는 됐나? 기소유예 결정은 됐나? 라고 결정일로부터입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결정일. 그 다음에 얼마 이내 포상금 준다고요? 빨리 주겠다. 그렇죠. 1월 계획입니다. 그게 또 3월 그러면 뭐 또 협회냐? 또 그럴 겁니다. 그건 실적 공시입니다. 1월 이내에. 근데 누가 포상금 준대요? 괜히 또 수사기관하고 던지세요. 한마디 다 목상에 끌려갑니다. 한마디 다 이제 아예 유치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서 거기 가서 들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등록관청. 등록관청계입니다. 포상금 줄 때는 한 군데 빠르게 주겠다. 1개월계입니다. 등록관청. 그리고 거기 옆에 볼까요? 불기소. 무혐의.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소 중지도 안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방법인데, 지급 방법인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지문으로 나올 때. 먼저 두 명 이상의 무등록이 갑인데 A하고 B가 공동으로 나란히 손잡고 왔나 봐. 공동으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 어떻게 준다고요? 균등계입니다. 균등. 그러니까 이제 갑을 그 갑이 50만 원 나오는데 A하고 B가 그러면 25, 25. 우리 계산만 해봤잖아요. 올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균등. 근데 만약 2번 볼까요?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준다고요? 합의된 방법일까요? 그래도 균등일까요? 합의된 방법, 합의된 방법, 합의된 방법이 더 우선합니다. 저기 우리 계약편하고 똑같대. 먼저 합의가 더 우선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막 등록관청은 20, 30을 주나 10, 40을 주나 똑같이 50 주는 거니까 쏴줄 거니까 어차피 합의된 방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합의된 방법이 있어도 균등이다 그랬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강행 규정이냐고. 근데 시장님이 그렇게 고집이 세나고 계십니다. 마음은 태평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볼까요? 9시 되자마자 슬라이딩 보이네. 6시 되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머리도 안 감고 귀신 머리 갖고 등장했네. 그겁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여기는 아니고 두 명 이상이 신고 고발, 두 명 이상이 신고 고발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접수. 1번 타자, 2번 타자 줄을 쫙 썼는데 하필이면 또 같은 갑인가 그입니다. 그럼 같이 왔다고? 아닙니다. 1번 타자, 2번 타자. 여기는 뭐라고요? 최초로 신고한 사람. 그럼 여기 이제 거기 이제 주의도 보이지만, 근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데 접수된 경우도 합의된 방법이 있으면 이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입니다. 1번 타자한테 다 몰아주는데 뭔 합의된 방법이 있냐고 쪼개서 주면은 1번 타자가 시공구청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다고 했습니다. 뚜껑 열려갖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몰아줄 거고 방법은 그냥 자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만 주고 나머지는 돈 없어 게입니다. 다 집에 가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 볼까요? 무죄 판결이 나면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아니라 포상금 지급한다.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입니다. 공소제기 돼가지고 무죄가 된 거니까 갔다고 가면은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제일 많이 나왔던 두 명 이상의 공동으로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은 최초 공동에서 나란히 손잡고 왔는데 최초가 어디가 있겠냐고 최초로 신고한 자한테 지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어떻게요? 여기는 공동이니까 균분. 균등하게 배분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쪼개줄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25, 25 그렇게 줄 거예요. 게임입니다. 자, 생각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번 작년도 무죄가 정말 괜찮았었다. 게임입니다. 한번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헷갈립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는 무슨 처분은 이런 소리 나오면요. 처분 얻어맞았대. 얻어 터지면 그 후에는 잠수 탄대.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저기 끝에 있네요. 얘는 그냥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아주 골고루 다양하신 분. 이분이 바로 첫 번째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다고 개인 나중에 등록 신청할 때 돈만 더 들어갑니다. 먼저 두 개입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아까 정량줄에 업무정지 세 번. 그럼 중간에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새로 한 번이요. 그 전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다 따라간다니까. 그 소리입니다.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이제 옆에 볼까요? 이렇게 처분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의 처분은 얻어 터진 날이 맞을까요? 잠수탄 폐업일이 맞을까요? 여기다가 또 발생일 그럴까요? 재등록한 날 그럴까요? 아주 여러 문장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년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었네. 그입니다. 언제라고요? 처분일. 네, 시험장 가면 꼭 폐업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문장 보면 그때는 갑자기 제가 폐업이든 처분이든지 생각이 안 나요. 그입니다. 마음은 급하고 그입니다. 그리고 몇 년간 승계한다고요? 1년. 정량줄에도 최근 1년. 육사에도 1년. 그리고 거인에도 1년, 1년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무슨 3년을 따라가냐고 입니다. 1년간 승계한다. 하여튼 얻어 터지면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게 할 거예요. 잠수 타봐야 소용없어. 괜히 돈만 깨져. 그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코입니다. 아주 때릴 것 같으니까 딱 잽싸게 폐업으로 잠수 타. 야고르지 하면서 잠수를 먼저 타버렸습니다. 약은 뭐 왜 올라? 두들겨 팰 거예요. 여기입니다. 계속 팰 거예요. 이 소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가 처분을 하겠다고. 위반 행위는 뭐를 해도 폐업을 해도 그입니다. 몇 년 안에 할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면 이제 하지 말어. 국가도 하지 말어. 권리금 주무셨으니까 너 국가도 계속 주무셔. 시장님아. 그 얘기입니다. 나 먼저 이제 5를 보실까요? 폐업 전에 뭐는 폐업을 해도 폐업 전에 무슨 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두 개만 그래야 됩니다. 나 먼저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과태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과태료는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정말 과태료는 두들겨 패기 전에 잠수 타면 못 팹니다. 과태료 잽싸게 딱 때릴 것 같으면 냄새 맡고 잽싸게 폐업을 해버려야 됩니다. 과태료는 못 때려입니다. 저건 몇 푼 안 되니까 차라리 안 받아 이럴 겁니다. 정말 과태료는 없고요. 두 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제 안 해. 하지 말어. 왜냐면 처분할 수 없다. 폐업 전 행정 처분은 아무 소리 안 하면 등록 취소다.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처분하지 못한다고요? 3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등록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3년. 3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 근데 업무 정지다가 3년.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니까 아니고. 이제 2번 보실까요? 근데 그 폐업 전에 처분이 업무 정지래요. 업무 정지. 막 업무 정지 사유 주고 몇 년이니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물어봅니다. 업무 정지 2년.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은 처분하지 못한다고요? 1년입니다. 3년하고 1년 번지수 좀 잘 찾아가 봐라. 아래 문제 엄청 많다고요.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시효. 여기 처분도 없고 저기 끝에 있네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모른 척하면서 좀 뻔뻔하게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요? 그런데 뭐만 등록 취소 있을까요? 업무 정지 아니면 뭘까요? 업무정지만, 업무정지 하나만 그립니다. 업무정지 하나만. 여기는 자격취소도 없고 자격정지도 없고 여기는 정말 자격정지도 없습니다. 개업한테 아까 거기 3명 했던 업무정지 사유는 언제로부터 근데 여기다 발생일 초본일 발생일 발생일 저 시효는 발생일 그립니다. 그리고 발생한 날로부터 또 여기다 1년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폐업을 했을 때 얻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1년 나옵니다. 3년 발생일에 3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정말 거기 주의처럼 다른 건 다 아니라고 정말 등록 취소는 3천 년 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뜨고 있으면 다 할 겁니다. 뭐요? 자격정지가 됐건 자격취소가 됐건 지정취소가 됐건 그다음에 등록취소가 됐건은 하여튼 여기는 관련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발생에다가 1년 그러지 말아라. 그 소리가 거기 X다. 그러면 문제 1번 보실까요? 업무정지 과태료의 행정처분은 처분이 있었다고요? 처분은 폐업일로부터 1년간 승계한다. 그렇게 보고도 또 헷갈리잖아요. 게임다. 여기는 뭐라고요? 처분일. 그러니까 1년 맞았는데 뭐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저기 첫 번째 처분일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있습니다. 처분일. 처분일로부터 1년. 견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근데 업무정지인데 3년 가냐? 그입니다. 그럼 등록취소는 뭐 6년 가냐? 그입니다. 폐업 전에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이면 업무정지이면 폐업을 했었다. 근데 업무정지이면
할 수 있는데 얼마 지나면 할 수 없다.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X족입니다. 그죠? 얼마? 1년. 그러니까 이거 번지수 잘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목지소면 그래야 3년이지 뭔 소리 하는데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3번 볼까요? 지금 이제 운용을 시작합니다. 아까 소등. 소등은 제재가 뭐요? 제재 안 써놓으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중소속이나 이중등록한 아니면 또 거짓 등록한 개업공사의 폐업 기간이 1년이면은 게입니다. 1년 맞냐고. 저기 이중소속하고 등록취소. 여기는 이중등록, 등록취소인데 등록취소가 폐업기간이 1년이면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거 안 써놓고 놓고 째려보시면 도저히 못 풉니다. 헷갈려서 게입니다. 등록취소가 뭔 1년이요? 3년이죠. 게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다음에 4번을 볼까요? 거래계약서 작성교 보존이 제재가 뭐냐고 아까 확인해서 거래해보고 거래를 독점했다네. 거기서 봤는데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는 기업공사의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해야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그죠? 1년, 그입니다. 1년. 뭐, 발생 그랬으면 몰라, 그입니다. 그냥 5번을 볼까요? 확인 설명서를, 확인 설명서가 제재가 뭐냐고, 작성 교부하지 않는 개업공사는 발생일로부터 1년. 자, 이렇게 이제 정말 이제 해놓으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출전들이 얼마나 짐스 하냐고, 입니다. 작년도에 아주 세부적으로 제일 좋은 문제 내놨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면은 처분할 수 없다. 아닐 건데, 몇 년요? 3년. 번지수 못 찾아가겠다. 이건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괜히 가갖고 틀리고 나오지 마시고 계십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쉬운 건데 정리가 안 되면 요놈 아주 제일 헷갈릴 겁니다. 알듯 말듯 하면서 아주 사람 약올리고 아주 얘가 죽일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교육, 요것도 뭐 무조건 나오고요. 나 먼저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 자, 교육 내용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무슨 내용을 누가 받아? 몇 시간 받아? 시간은 매년 내고 있고요. 뭐 작년도 박스 문제도 좀 괜찮았고 먼저 실무교육에서 내용이 뭘까요? 법제도 변경일까요? 아니죠. 뭐라고요? 법률지식입니다. 개론 빼면 다 법이역입니다. 법률지식. 그리고 뒤에 뭐 중개나 그다음에 직업 윤리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보지도 마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옆에 연수교육을 보실까요? 연수교육은 법률 지식이 맞을까요? 법제도 변경이 맞을까요? 법제도 변경. 2년 정도 되면 법이고 제도가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법제도의 변경. 그리고 좀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까 금방 보셨네. 20, 30, 50배. 빨랑 받으면 그래도 500은 안 얻어맞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누구냐. 이미 내봤고요. 여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의 책임자, 임원, 그리고 사원, 전원, 그리고 소속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괜히 이 소속을 저기 직무교육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커피 타는 교육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옆에 이제 연수교육 박스 좀 보실까요? 누가 봤는데요? 개업하고 소속이 봤는데요? 중개보존이 봤는데요? 누구요? 개업하고 소속. 자, 위에만 그 두 사람만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중개보존 아니야. 너는 커피만 잘 타면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실시권자를 보실까요? 실무하고 연수는 똑같은데 누가 실시한대요? 국장 아니고 등록관청 아니고 누구요? 시, 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5분이 바로 실시해.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아까 저기 있네. 초분권자가 시도지사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통보 보실까요? 근데 통보를, 실무교육은 통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통보는 안 하고 가서 받고 와야 되고 자, 등록신청 전 1년 이내에 이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 공백에다 통보 X 좀 써놓을까요? 통보 안 한다고. 알아서 받고 오라고 지부지에 찾아갔고 그러니까 아까 지부지에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으라고입니다. 통보 안 해. 이거 뭐 통보한다 이러면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통보 안 하니까 알아서 받고 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실까요? 12이 맞을까요? 네, 44 아닙니다. 예전에 그랬었다가 저거 죽을 살자 두 개 겹치면 정말 죽는다고 빼줬습니다. 네, 경매 가면 또 경기를 읽기는 할 건데 거긴 또 똑같습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28. 나 앞에 거 28에서 32개입니다. 하루는 오전만 왔고 밥 먹고 저기 잔금 받으러 오후에는 가세요. 사무소 가세요. 이럴 겁니다. 28에서 32. 그리고 연수교육 보실까요? 연수에다가 4일 이러면 안 됩니다. 빡센 교육 말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틀. 28이 16이니까 그죠? 뒤에 있는 12에서 16. 여기다 뭐 3시간, 4시간도 이미 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 보실까요? 통보하고 이수, 연수교육 박스 볼까요? 몇 년마다 이수, 2년마다 욕하지 마시고, 그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2개월 전. 정말 다 이입니다. 두 사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2개월 전에, 그리고 2시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2인자가 실시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직무교육 박스 보실까요? 커피 타는 교육,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고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깨워갖고 이제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직무교육계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봤는데요? 소속 아닙니다. 누구? 중개 보조원계입니다. 운전만 하는 사람, 커피 타는 사람계입니다. 청소만 하는 사람. 아래 보실까요? 근데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도 실시한다 못한다? 실시한다.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등록관청도 오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관청도 가능해. 한 분도 실시를 못해 보니까 제 울고 있으니까. 등록관청 너도 해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근무 이전 이전 이내 그러니까 여기도 이수 여기는 통보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통보만 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공고한 후 통보한다. 연수는 공고는 안 합니다. 통보만 해요. 니네 둘이 받으러 와 이럽니다. 그 다음에 지침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가 잘못하네 저것들이게입니다. 균형 좀 맞추지게입니다.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전국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 나와야 되게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그건 틀린 건 아니다. 그리고 자, 실시권자 보실까요? 지침. 지침은 누가 마련할까요? 국토, 그죠? 국장. 국장에다가 동그라미 쓰고 시도지사 말고 게입니다. 그리고 거리사고 예방교육. 거리사고 예방교육도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열심히 생각해서 저거 받을 거 말 거요 하면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중개 보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저놈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열받으면 또 커피에다가 침도 뱉고 게입니다. 그다음에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 다 나온다. 다 나옵니다. 누구 실시 못한다가 X. 누구 못 받는다가 X게입니다. 국가도 다 나오니까 니들도 다 와. 게입니다. 그리고 거리사고 예방교육은 여기다 2개월 전까지 통보한다고요? 아니요. 얼마요? 10월. 아, 10일. 10일입니다. 10일 열심히 생각하다가 열흘 안 받아도 되니까 열흘 전에 아따 거리사고 예방교육 있으니까 오고 싶으면 와.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고하거나 공고하거나 통제합니다. 공고하거나 공고하면 통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 같은 걸 아예 오전에만 할 건지 오후까지 할 건지 얘기가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국가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맡긴다 이런 것들도 거리사고 예방교육은 없고 그리고 이제 맡긴다는 것은 이제 바쁘니까 여기 그냥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 협회 아직 공기업이라든지 준정부기관은 없는데 직무교육까지는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문제 나와. 한번 이제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한번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자, 문제 5개나 되는데 보실까요?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 뒤에 두 개는 똑같다고요. 중개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 윤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실무는 뭐라고요? 법제도 변경이 아닌데 그거는 연수인데 여기는 그죠? 법률 지식. 법률 지식입니다. 법률 지식입니다. 하여튼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요. 게입니다. 머리 아픈 법이요. 법 한번 다시 한번 배웁시다. 게입니다. 시험장 돌아서면은 잊어버렸으니까.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실무교육 시간 제일 빡센데 무슨 12이래? 12에서 16. 그럼 이틀밖에 안 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안 되니까요. 게입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28에서 32입니다. 하다 시간은 무조건 시험 문제 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연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는 3시간에서 4시간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개업공사나 소속공유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1년이 아닐 건데 얼마요? 2년, 게다. 또 3년마다, 그러면 X고, 2년마다, 욕하지 마세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은 일시나 장소 등을 열흘 전까지,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열흘 전에 통보하면 어쩌라고, 게입니다. 공고한 후, 그리고 또 공고한 후에 대상자를 통제합니까? 공고한 후,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공고한 후, 공고는 없어. 그냥 통지만 해요, 게입니다. 그리고 열흘 전까지 아니라 2개월 전. 그리고 공고는 빼라. 공고는 빼고 그냥 대상자한테 받으러 오라고 통지.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하겠냐고 합니다. 별로 없는 소리를 다 만들어갖고 아주 머리 아프게. 공고 얘기는 없다. 그건 아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었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그것도 공고하거나 하고 공고하거나 통지고 연어는 그냥 통지만 해. 통지만. 2개월이라고 해야 되고 통지한다면 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보고 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은 실시할 수 없다고요?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합니다. 연수나 실무거지 얘기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시도지사 옆에 있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 X.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이제 총다에서는 4개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만 갖고는 2개 외국인 취득도 하나
그 다음에 토지 거래가 이제 옆에도 나올 건데, 여기 이제 두 개는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먼저,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체결일로부터 10% 받았을 때까요? 다 끝나고 잔금일까요? 취득.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에 30일. 그 취득일도 잔금을 치른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언제부터래요? 계약 체결을, 계약 체결을. 근데 아직은 시행 안 하고 있으니까 개정을 해놨지만, 얼마가 답이다? 60일.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아마 시험에서 절대 안 나오긴 할 건데, 입니다. 이미 개정은 들어가서. 그래도 우리 시험 범위는 그냥 60일. 하여튼 우리 이제 뭐 시험 볼 때까지는 60일이 적용되니까 6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 이미 내봤습니다. 어디다가 중개사무소에 시공구 해놓고 왜 틀렸게 얘기입니다. 그 물건이 대전에 있으면 그래도 중개사무소니 이럴 겁니다. 얘기입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아니죠.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물건 거래하는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도 말이 안 되죠. 서울 사는 분이 세종시 와서 땅을 샀네. 그럼 서울 따가 신고하냐고. 뭐 주소지 아닙니다. 뭐 세금 내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래요? 부동산 소재지.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이지 시도지사 말고 국장 말고입니다. 우리는 뭐 국토교통부 앞이나 되니까 가깝지 다른 지역은 세종시가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른다고요. 여기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 사무소 말고 부동산 소재지도 하기입니다. 조심하시라. 물건 따라가. 그리고 이제 그 매매에서 이제 토지나 건물이고요. 뒤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목도 신고하냐고 입니다. 저런 거 투기도 안 한다고 사고 싶으면 사봐라. 그럴 겁니다. 그럼 이제 가로에 있는 거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기는 매매계약. 자, 신고하죠. 근데 교환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증여는 거리가 아니잖아. 너 가져. 이런 게 증여니까 그냥 무상이요. 저건 거리 아니요. 돈 안 받아. 그 다음에 경매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공매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고, 그냥 매매만 매매해야 됩니다. 매매만, 매매 하나만. 그러니까 미국 취득하고도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매매 하나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을 받는 계약도 꼭 시험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에다 꼭 네 개 다 답인 거는 안 나올지도 몰라. 어디 이상한 여기는 법률도 나올지 몰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딱 세 개.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환지 받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 아파트 받잖아, 관리처분,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요 세 개. 그리고 뭐 도시미 정비법의 옆에 옛날에 가로주택 사업이 저거 문장만 달라졌지, 뭐냐, 정비법과 유사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 놈이 이제 최근에 다시 들어왔고, 그입니다. 4번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립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그입니다. 공공주택. 그리고 산업입지미, 공장에 관해서는 저런 법률이 공법교재에도 자주 나올 겁니다. 산업입지미 개발에 관한 법률계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주변에 택지개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여기 건축물은 상가만 해당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계입니다. 앞글자만 따 보니까 공공산업, 택지개발, 택지건축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부터는 거기서부터 제일 헷갈립니다. 출전인들이 잘 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법은 아예 안 내고 그냥 보너스를 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요. 건축법 없다. 국토법도 없다. 농지법은 뭐 농지를 거기다 개발할 거니 농사지어야지. 그입니다. 이런 법은 없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위 보실까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계입니다. 지위. 여기는 막 계약서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8개 법률이 다 들어갑니다. 8개 법률로 공급받는 자로 어쨌다고요? 선정된 지위계입니다. 하다 8개 보면 다 들어가. 이제 2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빈집, 아까 이제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맞을까요? 관리처분이 맞을까요? 사업시행 인가. 여기는 빈집을 수리만 해요. 여기입니다. 집을 밀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삽질한데 사업한데 그러면 집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동호수 이런 거 정하는 거 없다니까. 여기입니다. 헌집 치고 새 집 받는 게 아니라 귀신만 쫓고 내 집 받는 거 여기입니다. 내 집이 이렇게 좋았나 이럴 겁니다. 집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볼까요?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삽질이요? 아니면 동호수 정하는 관리처분이요? 뭐요?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관리처분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동호수 정하고 입니다. 공법도 반드시 한 6-7개 막 나오니까 정리 좀 잘하시고 입니다. 신고 때 꼭 알아야 되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사항 뭐 제일 많이 들어봤고요. 뭐를 신고를 해야 돼? 공법.
그다음에 권리관계, 권리전의 내용. 내가 계속 문장 바꿔서 낼 건데 확인 설명에서 자꾸 왔다가 거기서 끌어당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기억했냐고. 거래 당사 인적 사항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매도인은 홍길동, 매수인은 이몽룡 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 중도금, 돈이 아닙니다. 잔금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급일. 10% 언제 줄래? 중도금 언제 줄래? 잔금 마지막 돈은 언제 줄래? 요겁니다. 날짜. 날짜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당연하겠죠. 소재, 지목, 그 다음 지목, 면적. 뭐 이런 건 아예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 자, 여기 이제 아주 다양해서 종류, 부동산의 종류, 아파트의 연립이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 가격.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지역이 아니역입니다. 우리 그냥 다 묶여갖고 투기 과열에도 들어가는데, 투기 과열에,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이 여기 아주 지뢰밭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요? 3억. 그리고 3억부터는 신고를 해 말어. 3억 이상이니까 3억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게 또 무슨 투기지역, 조정적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시 가격이 그러면 안 되고, 6억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지뢰밭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자금 조달, 이사는 언제 갈 거예요? 입주계, 신고서 외에 따로 요 계획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립할 거냐고. 그래서 요걸 바로 저 지역만, 전국이 아니라니까. 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없으면 놔두고, 절대적은 아니다. 있으면 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사, 두 사람이 그냥 당사자가 계약을 했대, 둘이 눈 맞아갖고, 그럼 7번은 필요 없을 건데, 개업의 인적사항이나 상호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소재지, 이런 것들, 누가 계약 썼었니,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딱 이렇게 일곱 개, 겨누셔야 됩니다. 정말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글자 없다, 권리관계 없다, 권리 이전의 내용 없다, 그게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다. 이러셔야 됩니다. 아래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정정 신청하고 변경 신고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세 개는 꼭 겹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정정 신청일도 있고 상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개정이 안 된 쪽은 이쪽이니까 아마 올해는 그래도 여기도 자꾸 안 나왔다고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최소한 한 문제는 됩니다. 특히 뭐 정정신청, 변경신고, 변경신고가 조금 우리 실무에서 많이 겹칠 건데 우회로 정정신청에도 잘 나온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경 안 썼지 하면서 약 올리면서 정정신청 5개, 변경신고 8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의 주소. 나 세종시사 나보고 대전사인데 전화번호. 그 다음 휴대전화번호 아직도 011 쓰고 있는데 010 쓰는데 요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 기재가 됐을까요? 눈 떴더니 갑자기 011이 010으로 바뀌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입니다. 정정신청. 그리고 여기는 한 사람만 달러, 한 사람만 틀려. 그러면 한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요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매수인만 잘못됐어. 그 매도니 왜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겠냐고 입니다. 했다고 폐지는 않겠지만 바보들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변경신고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래지분 비율은 애초에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고 지분을 바꿨다. 내 친구가 돈 없다고 하니까 이건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 신청에도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변경 신고에도 들어가요. 둘 다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거래 지분. 잘못 기재가 될 수가 있고 지분을 바꿀 수도 있고. 그죠? 가능하겠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3번도 두 군데 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근데 네 번째 이건 잘 보실까요? 건축물의 종류가 아침에 눈 떴더니 갑자기 아파트가 연립됐대 이럴 수 있을까요? 정정 신청일까요? 변경 신고가 맞을까요? 둘 다 안 나오고 정정 신청만. 정정 신청입니다. 이거 생각해보고 하셔야지 나중에 덮어놓으면은 박스에 막 들어가면 이제 막 머리 쥐나버립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세월 다 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정 신청밖에 없어요. 변경 신고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종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이나 기한은 이게 뭐 잘못 기재됐다. 아니고 바꿨다. 그죠? 아예 그냥 조건 없애버렸다. 없는데 있다고 생겼다. 이건 뭐라고요? 변경 신고. 변경 신고입니다. 굵직굵직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면이 거대하다.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지목은 28개나 됐네. 난 논 쌌더니 밭 쌌다고 저러네. 그입니다. 면적, 숫자가 잘못됐네. 대지금 비율,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에 있을까요? 변경 신고 있을까요?
정정, 그렇죠? 정정에 나옵니다. 지명 거대 하면서 정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면적은 또, 그리고 면적 요놈만큼은, 자, 요런 것들은 이제 거기는 또, 자,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변경 신고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거래 가격은 거래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정정 신청이 가능할까요? 변경 신고 가능할까요? 금액을 바꿨다고, 그렇죠? 변경.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변경신고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꼭 요놈만큼은 거래계약서 4분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거든요. 3억을 2억 9,500으로 바꿨대. 계약서 가지고 와봐봐. 거기다 수정을 했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교체를 했든지 보고 싶다고 고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중도금 잔금도 되고 잔금 지급일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정정신청일까요? 변경일까요? 변경 잘못 끼지 말고 변경 바꿨다고 얘기입니다. 중도금 한 5천만 원 받으려고 했더니 돈 없다고 3천 받기로 했어. 시장님 알아라. 변경 전과 후를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두 개로 나눠줬을 건데 공동으로 매수할 때 갑을 병 그래놓고 이제 매수인의 변경 또는 일부 부동산 ABC 그랬잖아요. ABC 여기는 추가나 교체는 된다 안 된다 얘기입니다. 갑자기 갑을 병정 그러면 정은 누구냐고 시장님이 놀래갖고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땅바닥에 막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안 되고 쫄아들라고 제외 갑을 병했다가 갑만 ABC 했다가 C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뭐라고요? 변경 신고 드럽게 까탈스러워. 안 그러면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추가나 교체는 다시 신고 재신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 보실까요? 해제 등의 신고도 이제 막 바뀌게 되니까 절대 안 내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신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바뀌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하다 지금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당사자도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안 한다에다가 동그라미 쉬고요. 요거는 안 바뀔 거니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출,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바뀐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할 수 있다. 근데 안 해도 돼. 제재도 없어.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500짜리가 있었고, 내 얘기에 3,000짜리가 아까 있었고, 한번 봤었고, 금액.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고 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부한 사람 갑은 거부했던 얼마라고 저 500에다가 떠넘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제재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하지 않냐도록 요구한 사람 거짓을 또 저장한 사람 그죠 500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외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 소재 면적 같은 거 그죠 500 3,000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건 얼마래요? 3,000입니다. 아주 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3억을 5억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얼마라고요? 5%. 우리 5%입니다. 취득 가액의 5% 금액으로 때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 같은 경우에도 꼭 신고서 작성 방법 요거 꼭 한 문제를 자주 냅니다. 저 위에가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아래가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작년들은 그냥 위에 것만 두 개 나왔는데 먼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익입니다. 이건 우리 개업이면 개업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 등 이면은 누가 신고한다고요? 국가 등이. 요건 조금 헷갈리니까 그러면 개업이 일방 당사자가 개업이면 그냥 개업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거래 당사자가 일방이 바로 국가면 국가가 할 건데 그냥 개업이 끼었으면 그냥 개업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조금 조심하시고 2번은 꼭 나올 거다. 분양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거기를 잘 봐야 됩니다. 따끈따끈한 건물 봤네. 이러면 물건별 거래 가격에다가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여기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분양이나 분양권 입주권은 포함을 안 돼요. 제외를 안 돼요. 포함. 도저히 안 돼. 분포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포함이요. 포함. 금액이 커지겠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분양권 입주권이 아니래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건물. 이런 것들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게 나올 건지 뒤에 나올 건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게 나오긴 할 건데 뒤통수 친다고 또 뒤에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둘 다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종 부동산 나는 입주권만 분양권만 아니면 둘 다. 여기는 입주권만 종종 부동산이 있습니다. 입주민. 자, 그래서 입주권이지 분양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기 옆에서 살다가 분양을 받아서 온 사람은 뭔 종종 부동산이 있겠냐고 입니다. 그게 권리 가격이 되고 그래야 추가 부담금은 줄어들고 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뒤에 문장은 안 봐도 됩니다. 하여튼 종종 부동산 나는 입주권에
경우에만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잘못 쓰면 신고가 안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기 관료 직원인데 자금 조달이나 입주액은 금액을 얼마 이상이라고 했을까요? 안 초과라고 했을까요? 6억 말고 3억. 실제 거래 가격, 투기 과유지고, 그 다음에 이상인가 초과인가? 이상. 그죠? 들어가. 이상도 들어가. 3억도 들어가. 입니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을 바로 이제 수립해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외에 따로 계획서를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볼까요? 신고를 하려는 자면 개업이요. 개업한테는 거래계약 체결한 날부터 얼마라고요? 50일. 자, 이 50일을 자꾸 바꿀 겁니다. 50일 이내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50일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무조건 직접 제출을 해야지 개업이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너한테 커피 타준대 노래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하고 계획서는 분리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왜 안 되냐고. 아직은 계획 수립 못했다고. 그리고 널널하잖아.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먼저 1번 보실까요? 공급계약, 가로 분양을 잘 보셔라. 그 다음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쟁량입니다. 뭐라고요?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 또 이렇게 문장을 떼갖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그죠? 제외하냐라 포함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위에가 포함한 금액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그 위에가 제외역입니다. 조심하시다. 문장 좀 줄였으니까 시험 문제는 아주 길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주택가액이 6억 이상이면은 제출하고, 매수는 30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제 아주 엉뚱한 소리 많이 났네. 6억이 아니라 3억, 3억.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도 있어야 되고, 근데 매수인은 30일이라고요? 아니요. 50일. 하다 열심히 생각하고, 하다 열흘 전에 개업한테 줘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외국인 취득. 외국인 취득은 정말 쉬워요. 뭐, 요거 그냥 거저 먹기로 그냥 풀어야지. 그리고 취득입니다. 유상무상을 안 따집니다. 얘는 막 판결도 들어가고 상속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거기 신고에 60일도 있고, 계약은. 그 다음에 계약 후에는 6개월 됐는데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계속 보유는 6개월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매. 경매는 얼마일까요? 계약인가 계약 후인가? 경매.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6월입니다. 6월. 연월 맨날 무슨 그냥 30일이래 아니면 또 3개월이래 6월입니다. 그렇다고 1년 그럼 말이 안 되고. 근데 매매나 매매 같은 것은 얼마래요? 60일. 자, 대신에 부동산 거래신고 하면 외국 취득신고는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거기 흡수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판결. 판결은 얼마래요? 6월. 네, 증여. 그죠? 60일입니다. 증여 6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져, 알았어. 이런 거니까 의사표시입니다. 계약. 계약입니다. 계약. 유상무상 안 따지는 취득이 되니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변경됐대요. 변경은 얼마예요? 계속 보유? 6월. 요거 이제 계속 보유라 알려줄 겁니다.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 얼마? 6월. 그 다음에 상속은 얼마래요? 6월.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아버님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 위입니다. 6월계입니다. 그리고 저기 박스를 볼까요? 먼저 계약이 위인데 계약은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은 얼마의 과태료일까요? 여기는 500이 있다 없다? 없다. 300. 300입니다. 300. 그 다음에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거기다 써놨습니다.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래요? 500 아니고 300도 아니고 100. 그리고 벌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내봤습니다. 과태료. 저거 치사하게 또 벌금을 이래갖고 왜 틀렸느냐고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뭔 벌금? 과태료지. 게을러갖고. 오케이입니다. 징역 대신 얻어맞는 게 벌금이라고요? 그냥 전과자 된다고요? 벌금은? 그 다음에 허가 보실까요?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 받아라. 그럼 이제 가로에 있는 거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군사기지. 여기는 허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들어가고 지정문화재 들어가죠. 군사문화 들어갑니다. 근데 생태경관 보존 그죠? 들어가요. 하여튼 환경에만큼은 환경 글자가 없습니다.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잖아요. 환경만 그래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건 공법에 나온 용도지역 여기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군사문화 환경에 안 들어가. 그냥 신고요. 교누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개발지향구역도 당연히 그럴 거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이내 허가 불허가 15일, 15일입니다. 그리고 자, 징역벌금인데 외국인한테 뭐 한다고요? 요, 입니다. 근데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겁니다. 얼마라고요? 2년에 2천. 아주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냅니다. 입니다. 2년에 2천. 요건 알아듣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할 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말고, 그거는 그냥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공시지가는.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외국인이 경매나, 이제 여기서는 이유를 잘 봐야 됩니다. 상속, 그 다음에 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계약이니? 그럴 겁니다. 6월이죠. 6월입니다. X.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외국인 등의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라니까요. 500만 원 이하에. 그건 내국인이라니까. 그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받는다. X. 얼마래요? 300. 또 100g은 계약이라니까요. 여기는 300만 원. 그래야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게 한 문제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까지 한번 보실까. 허가. 허가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건데 옛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있다? 시, 도지사. 근데 시장군수군청장 지정한다 못한다? 아니다. 너는 허가나 받아 게입니다. 허가나 받을 사람이지 지정권자는 아니오 게입니다. 먼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럼 누가 지정할까요? 니네 둘 다? 빠져라. 우리 세종하고 저기 대전하고 같이 나란히 일부씩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둘이 머리끄댕이 잡는다고 결판이 안 납니다. 그입니다. 다 뽑아도 아예 결판이 안 날 겁니다. 서로 하려고. 그입니다. 국장. 근데 그냥 여기는 일부 시도가 걸친 경우는 아예 우리 경기도 수원 아니야. 부천 성남 그냥 넓잖아요. 그냥 도지사가 해. 게입니다. 그리고 지정부터 시장에서 심의 저기 국장은 중앙이고 자 시도는 지방일 거고 자 신경 안 써도 될 거고요. 근데 효력은 나왔습니다.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충격이 커. 2년이나 징역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요? 5일. 그래도 15일이나 7일 그래도 안 됩니다. 5일. 5일. 왜요? 이러면 옥상에 끌려갑니다. 그냥 법이 그래요. 그 다음에 통지하고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하고 열람인데 공고는 며칠일까요? 7일. 공고가 꼭 7자로 보입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 옆집도 다 가서 열람돼야 되니까 열 숫자 열 여기는 15일. 자, 요거 아마 속여볼 만합니다. 15일 일부 모의고사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공고에다가 15일 그러지 말고 열람에다가 7일 그러지 말고 겨누셔야 됩니다. 아마 허가 보실까요? 여기도 주소지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중개사무소 그래도 안 됩니다. 뭐 따라가? 부동산, 물건 따라가. 그리고 시장 당연히 군수구청장. 그거 가로 있는 사람 말이 안 되고 입니다. 그 사람 지정권자 여기입니다. 윗사람이 아래 것들을 놀리고 허가를 받아줘야 되겠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OX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지상권이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거래. 먼저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다. 이런 것들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오. 근데 지상권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디 가도 지상권 안 나올 건데 지상권도 토지거래가구에서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뭐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무상인 지상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거래가 아니니까입니다. 거래가 아니니까 유상무상 따져. 우리 지상권도 무상 있습니다. 그냥 써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은 거래냐고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겠다. 안 받아. 거기는 X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담부 증여래요. 은행 대출 한 5억을 떠안고 10억짜리 가져온대요. 이건 받아야 안 받아요? 부담부 증여는 받는다. 자, 허가 부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 있어요. 허가 있어요. 허가 옵니다. 허가 오. 그냥 증여는 허가를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아 오게입니다. 이것도 유상 일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매에 대물변제 예약이나 예약 단계에서 봤습니다.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되잖아요. 청산하면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요거 옵니다. 오. 그다음 교환. 그다음에 신탁계약도 거래는 맞잖아요. 허가 받습니다. 오,입니다. 자, 부동산 그러신 걸 꼭 매매만 그러더니 여기는 막 지상권도 있네. 여기도, 근데 여기는 무상이 없으니까 저기 또 외국인 취득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막 세 개가 다 좀 다를 수 있죠, 입니다. 부동산 그러신 거 매매만.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은 유상무상 안 따져. 저기 막 증여도 들어가고 상속도 들어갔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는 거래니까 여기는 증여 안 들어가. 상속도 안 들어가. 근데 부담부정에는 들어가. 근데 예약 단계에서 들어가. 아주 사전에 초점 박살낼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면적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인데 주거지역은 얼마래요? 꼭 근처에 있는 거하고 바꿉니다. 180인가요? 200일까요? 180. 초과입니다. 180까지는 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 정도면 아예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받지 마라 그럽니다. 180까지 안 받고 180을 넘어가면 받아 그럽니다. 안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상업적은 얼마래요? 20도 거. 200입니다. 여기다 꼭 걸리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업지역은 공장 굴뚝에서 뭐가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네요. 얼마? 660.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660개입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엄청 줄어요. 100, 그죠? 100이 맞습니다. 100. 그 다음에 지정이 없다. 주거 상업적, 공업적, 지정 얻기는 어려울 건데, 지정이 없는 지역은 뭐라고요? 90, 90입니다. 90. 90, 10 더 컸다. 녹지가 100.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은 20 더 컸다. 180이고, 그리고 90에 딱 절, 여긴 200입니다. 182이고, 그 다음에 상업적은 200이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 농지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적 왜니까 용도로 따집시다. 임야가 더 클까요? 농지가 더 클까요? 전국도 살림이 얼마요? 70을 차지합니다. 거긴 얼마? 1000. 이제 반칙 갑시다. 농지 얼마라고요? 500. 농지다 1000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임야가 아니요. 그건 뭐라고요? 250입니다. 이것도 초과다. 초과다계입니다. 임야도 천까지는 안 받아. 그리고 이용의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 의무 이용 기간 안 지키면 팔어라. 이행 강제금 안 팔어. 그러면 이행 강제금 얻어 맞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돼요. 먼저 고지용으로 토지 거래가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몇 년을 이용하라고 국가가 그랬을까요? 몇 년? 2년. 좀 짧게 써도 됩니다. 2년. 그리고 복지 시설, 편익 시설, 노인정, 애들 놀이터 몇 년? 2년 딱 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등으로 경영하려고 요건 몇 년일까요? 2년. 그 다음에 4번, 5번은 같이 붙어있기도 한데 대체 토지 취득이나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대체 A토지 팔고 B토지 2개 그 다음에 협의 둘 다 얼마래요? 2년. 4번도 2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도 2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까지가 딱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사업을 뭐 사업에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출간다. 뭐 공익사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는 뭐 건재나 뭐 용도 지역 등 나오고 뭐 인접한 시군도 나오고 나올 건데 사업에 이용을 하게 돼요. 사업 시행자가 몇 년이래요? 4년. 그죠? 사업 얘기 나오면 그냥 4년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 7번처럼 현상을 보존할 목적이 돼요. 오래 보존해라. 그죠? 5년 개입니다. 그리고 그 밖은 몇 년이 맞을까요? 5년. 그죠? 5년입니다. 다 길게 가. 게입니다. 그러니까 저 2년, 4년이 얼마나 짧니?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보실까요? 근데 이용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몇 개월 이내 팔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건데 농지법은 꼭 하필이면 6개월입니다. 여기는 얼마? 3개월입니다. 3개월. 아직 안 내봤습니다. 3월. 3월이고요. 근데 만약에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저것이 안 팔어? 그겁니다. 2년 쓴다고 하더니, 4년 쓴다고 하더니, 자,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10% 금액이 적죠. 그러면 여기다 취득 가격 그럴까요? 공시지가 그럼 한 개도 안 아파? 아주 솜방망이입니다. 아니고, 감정 아니고, 무슨 가격? 취득 가액입니다. 취득 가액입니다. 취득 가액. 한 10번 때리면 한 수 들어오겠죠? 취득 가액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게입니다. 근데 방치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위에서 보셨던 거 아예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놓고 안 써. 그럼 여기 이제 5나 7이나 10 있는데 방치는 얼마라고요? 10.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실무 들어가면 바로 설명해야 돼. 임대는 얼마래요? 7입니다. 7. 요 임대에서 딱 막힙니다. 변경용. 저것이 집 짓는다고 농사 짓고 있네. 5. 5. 지가 쓰고 있으니까. 옆집에다 세주면 7이고, 그 다음 변경용은 5고. 근데 이제 기타가 헷갈립니다. 기타가. 기타는 얼마일까요? 7입니다. 기타가 7처럼 보이잖아요. 기타는 7이요. 10이나 5가 아닙니다. 여기는 꼭 10일 것 같은데, 7. 기타는 7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청구 보실까요?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니까 입니다.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어요. 이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불허가에다가 선매 이러면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은 시장님 보고 사과. 근데 시장님 보고 사과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이내 사과라고요? 1월. 1월입니다. 1월 이내입니다. 또 매수자를 정해다가 알려주는 것도 1개월이고. 근데 무슨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직접 안 사고, 뭐 토지공사 같은 사람이 살 건데, 무슨 가격으로 매수할까요? 공시지가.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시장님 보고 사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 아주 탈탈 털린다고 했습니다. 1억인데 시세가 공시지가 2천이면 2천으로 사가요. 또 바보같이 거기다가 신청서에다 적힌 금액이 공시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럼 또 그 금액으로 사갑니다. 이래 털어먹고 저를 털어먹으니까 매수청구는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네, 선매는 팔만해요. 제가격 줘요. 자, 먼저 선매 보실까요? 공익사업용으로 그 허가 신청 아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아주 좋은 토지. 니네 둘이 쓰지 말고 여러 사람 쓰게 다 내놔야겠다. 니네 둘이 손들어 이럽니다. 그리고 이용을 안 해요. 이용 안 하면 2년 4년 이용 안 한다. 내가 사러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선빵을 날린다는 게 선매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매자를 지정해다가 계속 여기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정해서 통제할 건데 몇 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한대요? 1월.
다 1개월입니다. 1개월. 근데 위에 보실까요? 선매를 완전히 끝내는 거 아래에 또 보시면 가격도 알려주고 할 건데 가격등 통지. 나 먼저 아래를 먼저 보실까요? 선매 협의에서 협의부터 먼저 하라는 건데 가격을 알려줘라. 가격 통지는 1월일까요? 15일일까요? 15일. 그죠? 15일.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를 완전히 끝내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알려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네, 현매를 완전히 끝낼 것도, 그러니까 선매자 지정해주는 것도 1개월. 그 선매자 지정받아갖고 빨리 끝낼 것도 1개월.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계속 기다린다고, 기다리다 목 부러진다고. 그러면 선매 가격을 보실까요? 선매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일까요? 감정 가격일까요? 감정 가격 맞습니다. 좋은 땅. 그리고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고 너 딱 기다려. 내가 사러 갈 거예요. 감정 가격. 근데 감정 가격은 시세에 거의 근접하게 줍니다. 안 그러면 이재기하고 맞짱 뜨고 난리가 나버리니까 감정가격 부동산에 가갖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그 금액에 맞춘다는 겁니다. 여긴 팔아도 돼. 근데 저 매수청구는 버리장 없이 사가라 그럼 탈탈 털립니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허가 그리고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거나 이거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2년. 2년인데 여기는 취득가액의 30%일까요? 30% 금액이 큰데 취득가액이 아닐 건데 그럼 죽어버립니다.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맞아요. 여기입니다. 공시지가 30% 너무 커요. 아까 취득가격은 이행강제금. 그건 10%니까 고금액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벌금은 공시지가액입니다.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또 30%를 이러면 안 됩니다. 저거 2년 이상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허가에다가 2년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죽는다고요. 예, 그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취소, 허가 받은 걸 취소. 그 다음에 초본, 아까 저거 이행강제금 옆에 팔려니까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 그래도 허가는 받았어. 2년 아닙니다.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입니다. 제조 요거 딱 두 개 정리하시면 허가를 안 받았다. 2년 전연까지는 안 합니다. 30%인데 공시지가입니다. 내국인 보고 2년 전연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쌍욕을 날리면 역쟁이 그럴 겁니다. 허가를 받은 거니까 허가 취소는 1학년 일반. 그럼 이제 문제 보실까요? 도시지역 외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외. 그러면 저기 이제 박스가 저기 180에 200으로 갈 거예요. 그 옆집에 1000으로 갈 거예요. 500으로 갈 거예요. 도시지역 외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면 임야여 농지역 아닐 건데 이거 막 번지수 찾아가는 머리에 쥐나버립니다. 아주 난리 납니다. 주거지역은 180을 지금 이상하잖아요. 자, 저 외에만 딱 하나 글자 빼버리면 맞을 것 같은데 180을 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 문장 맞았다고 하면 뒤통수 맞았는 겁니다. X. 그럼 얼마래요? 그죠? 250. 지금 이제 번지수 못 찾아갖고 그냥 나 눈에서 그냥 왔다 갔다 난리가 났는데 도시죠. 왜니까? 저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완전히 끝에. 그리고 임야 아니잖아요. 농지 아니잖아요. 그럼 뭐래요? 기타. 그입니다. 기타. 기타는 얼마라고요? 250.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안 해놨으면 주무셨고 그입니다. 250. 250입니다. 정말 딱 외만 딱 빼면 도시적에 주거적은 맞아. 180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적 외라고 외라고 땅덩어리도 넓어. 막 500도 나오고 1000도 나오고 250도 나오더만 여기 임야 농지가 아니니까 250이구만. 250을 넘어야 허가를 받아 오게입니다. 요거 갖고 허가 받으러 가면 저거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주용 주택용지나 대체토지, 그 다음에 농업 등 경영 등은 4년간 토지를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4년 아닐 건데 2년 이렇게입니다. 2년.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토지 소유권자가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한다. 여기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매수 청구 사가라고 불허가처분 떨어지니까 그때는 무슨 가격이라고요? 공시지가 아주 도시락을 싸고 말려라. 저거 제가 그게 안 준다는 겁니다. 아주 탈탈 털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가 취소래요. 처분이나 조치명을 위반했대.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2년 왜 욕은 하시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 30%의 벌금을 받는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 X입니다. X.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실무는 좀 간단하게 얼른 갈 거니까 도망가시면 안 되고 이제 정말 또 중요한 거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